새벽 시간에 호텔 그 이 피트니스 센터나 이런 데 가가지고 호텔에서 수영을 하거나 조깅을 하고 그냥 굉장히 뿌듯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팀이 너무너무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비타민C 권위자시죠. 번호박이 열린 스크린에게 이왕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박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뵐수록 더 젊어지시고. 진짜 같네요. 네. 또 활력도 넘치시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찾아뵌 이유는요. 박사님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 운동에 대한 이야기, 또 이 비타민C와 관련된 이야기, 네, 이런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쭐려고요. 운동 많이 하고 계시죠? 아우, 뭐. 네. 아마 아마추어로서 저보다 많이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운동을 할 때 꼭 챙겨야 될 게 바로 비타민C라고 항상 말씀해 주시잖아요. 저는 뭐 네. 그 얘기 하나만 하죠. 그 이야기를 조금 오늘 많은 분들이 운동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비타민C를 안 챙기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돼서 제가 오늘 또 보니까 운동 트레이너들도 네. 뭐 네.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건 잘하는데 보니까 아주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특히 네. 운동을 할 때 활성산소가 얼마나 생기는지. 네.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지금 앉아서 이렇게 얘기할 때 네. 1이라고 그러면요. 네. 걸을 때 2가 생깁니다. 오. 활성산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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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면은 4가 생깁니다. 4가 생겨요. 예. 파워워킹 하면 3. 그다음에 수영을 하면 5. 대개. 많이 생긴다. 대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수영을 할 때 5배의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5배의 산소를 쓴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달리기. 달리기도 물론 뭐 얼마나 세게 달리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조깅이라고 할 때 한 4배쯤 되고 네네. 파워워킹 때는 한 3배 정도 되고 그다음에 네. 우리가 보통 좀 이렇게 걸을 그냥 산보한다는 식으로 걸을 때는 한 2배 정도 쓰입니다. 과학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활성산소라는 거는 뭐 우리 몸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게 뭐 나쁜 것이 아니거나 우리 몸의 정상적인 그 이 생리 활동을 모두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생기는 거는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 사용하는 산소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활성산소 발생도 늘어납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학문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네. 운동을 해서 활성산소가 늘어나면 우리 몸에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SOD라는 슈퍼 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라고 하는 항산화 N 효소가 유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줘요. 네. 그런데 그렇게 운동을 이제 저처럼 한 시간 뛰고 그렇게 하면요. SOD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아요. 네. 부족합니다. 네. 해결해야 될 것이 남는다는 거예요. 네. 내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비타민C는 식사와 함께 드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3시간이 지나면 혈중에 피크가 됩니다. 피크가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3시간이 지나면, 즉 6시간이 지나면 먹기 전하고 똑같아져요. 이건 제가 네. 생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네, 네, 네. 누구도 그런 실험을 안 했으니까. 네. 생체 실험을 제가 대학원생들 한 20, 30명 데리고 해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약간씩 한두 놈 벗어난 놈 있지만 거의 똑같아요. 네. 한 3시간 전으로 피크가 됐다가 한 3시간쯤 지나면 먹기 전하고 똑같아진다는 걸 네. 알잖아요. 네. 어떤 약의 효능은 혈중 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혈중 농도.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C가 6시간 간격으로 드시는 거고 그 네. 6시간 간격이 식사 때가 제일 좋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렇게 말하면 그걸 아시면 네. 우리가 이제 아침, 점심, 저녁에 비타민C를 먹는다고 칠 때 네. 특히 저녁 시간에 6, 7시 밥 먹고 나서 네. 그 다음에 한 12시간 정도 우리가 밥을 안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비타민C의 그 역동학을 생각해 보세요. 네. 밤 10시면 피크가 됐다. 점점 바닥쳐서 그렇죠. 새벽 시간에는 사실은 비타민C가 하나도 없는 시간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되네요. 거기다 네. 혈당도 제일 낮아지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너무나 많은 요즘 직장인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새벽 시간에 호텔 그 이 피트니스 센터나 이런 데 가가지고 호텔에서 수영을 하거나 조깅을 하고 그냥 굉장히 뿌듯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예, 예.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공복에 운동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거는 아니 그거는 네. 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의 얼라트 시스템이 깨어나지 않았어. 웨이크업을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유산소 운동을 한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치기도 쉽고요. 다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피 속에 혈당도 가장 낮은 상태고, 어제 저녁 때 먹은 비타민C가 완전 고갈된 상태예요. 네. 비타민C만 고갈됩니까? 네. 모든 게 다 고갈되는 시간이에요. 각종 항산화물질이 많죠. 네. 우리가 비타민C만 먹지 않아요. 그렇죠. 항산화물질이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많아요. 많이 들어있죠. 여러 가지 더군다나 파이토케미칼도. 그럼요. 파이토케미칼도 얼마나 네. 많아요. 그런데 네. 그런 것들도 다 바닥인 상태예요. 그러네요. 잔 운동에 다 없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수영처럼 정말 엄청나게 산소 쓰는 걸 한다? 이건 자살행위예요. 아 그러면은 궁금한 게요. 그러면은 공복 운동을 꼭 해야 된다면은 비타민 C를 먹고 해야 된다는 거. 비타민 C를 드시고 3시간이 지난 피크니까 최소한도 비타민 C를 복용하고 1시간은 지난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돼요. 1시간쯤 지나면 이제 슬슬 서서히 흡수가 되고 운동하는 동안에도 계속 흡수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운동 1시간 하면 1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 흡수된 놈들이 생기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이제 마시는 비타민C 같은 건 좀 흡수가 빠르니까 네, 저는 네. 이제 한 30분 전쯤이라도 좀 마시는 비타민C를 충분히 드시고라도 네. 그러면 이제 수분도 보충이 되니까 땀을 흘릴 네.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나는 좀 가급적이면 좀 아침 식사 이후에 유산소 운동의 경우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그 이 강의 서두에 네. 산소 사용량에 대해서 그 상대적인 걸 내가 말씀드린 네. 건데 네. 걷는 거는 아무 때나 해도 돼요. 걷는 거는 이 정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뭐 걷든지 한 건 네. 없어요. 한 24시간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내 얘기는 파워워킹서부터는 비타민C의 혈중 농도를 고려하라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드셔도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는 네. 비타민C 효과를 전혀 못 본다. 전혀 못 보는데 네. 사각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새벽 시간에. 아셔야 됩니다. 네, 네, 네. 반대로. 네. 반대로 내 얘기를 할게요. 네, 네. 박사님은?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네. 전 새벽 운동을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언제, 전 지금도 뛰잖아요. 네, 네, 네. 뛰시죠. 일주일에 두 번을 한 5km에서 10km를 뜁니다. 근데 저는 언제예요? 8시 반, 9시 그때쯤 나갑니다. 그니까 저녁 먹고 그때 저녁에 저는 철저하게 저녁 때 하는 거예요. 비타민C 그러니까 비타민C가 혈중에 꽉 찰 때 저는 나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혈관이 너무 상처 하나 없대는 거 아니야. 그것도 40년을 내가 했는데 뛰는 거를. 이영재 박사님의 네. 혈관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상처 하나 없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이언스인 거예요. 이게 과학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비타민C의 헤모다이나믹스, 네. 혈관 안에서 혈류역학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혈관에 오히려 네. 웬만한 젊은이들보다도 혈관이 더 깨끗하다는 거. 그 박사님의 그 혈관 상태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을 해드린 영상이 있는데 그건 제가 여기다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도 꼭 보시면 이 혈관의 비타민C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신 것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운동 열심히 막 하시는데 건강해지시려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 해주셨고 비타민C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당부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하게 사는 이유는 비타민C 때문만은 아니에요. 네, 네. 저는 비타민C하고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비타민C하고 운동. 네. 네. 그러니까 운동의 중요성은 우리 시청자들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기 상황에 맞게끔 운동을 걷는 운동, 뛰는 운동, 뭐 아무튼 그런 유산소 운동을 섞어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두 번은 뛰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뛰는 것 때문에 삶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지치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편리해요. 그래서 뛰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 번쯤 이렇게 한 시간을 그냥 그러니까 심폐기능이 커지니까 근데 심폐기능이 커진다고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활성산소 해결을 못하면 혈관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끝나는 거니까 네. 뭐 다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얘기인데 네. 아무튼
유산소 운동도 섞어서 해야 돼. 걷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걷는 것도 비타민C를 평상시에 드시면서 걷는 것이 훨씬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네. 거기에 유산소 운동을 섞어서 일주일에 두세 번 한다고 할 때 네. 그때는 철저하게 비타민C의 과학적 지식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오늘 박사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운동의 중요성 말씀이셨고 실제로 산 증인이시잖아요. 운동으로 지금까지. 거기다가 또 이 비타민C의 과학적인 그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혈관을 다치지 않게 또 늙지 않고 네. 노화를 방지하면서 오래 살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사님. 오늘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예, 예.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박사님.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